어느덧 윈드브레이커 206선과 함께 유니온 5480에 도착했군요. 자, 윈드브레이커 한번 사냥터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브레이커의 1차 스킬 한번 보자. 아, 요런 느낌. 1차 스킬 윈드브레이커 나름 괜찮네. 그치? 아, 2차 때 페어리턴을 배우는구나. 아, 2차 좋죠. 42레벨 찍고 제일 분역을 가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아, 사냥 스킬 좋네. 1차만 살짝 아쉬운 정도구나. 어, 사냥 스킬이 좋네. 2차부터 Y축이 생기는구나. 어, 64레부터 갱도 4를 갑니다. 3차 스킬이, 아, 3차가 개그캠이구나. 아, 그러네. 아, 윈드브레이커 3차에 문제점이 발생하는구나. 그나마 이제 2차 데미지가 깔짝깔짝 돼가지고 썼는데. 70부터 잠자는 사막을 가졌습니다. 2킬? 아, 2킬인데 잘 잡는다, 그지? 2킬이어도 뭐, 나름 나쁘지 않네. 83레벨을 찍고, 리플의 동쪽 숲에서 사냥하는 모습이네요. 이제 3차 스킬을 활용하는 거지. 아, 이게 되게 편해 보이잖아, 사냥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향키로 계속 위치 맞춰줘야 돼가지고. 이게 밀격 스킬이라 사냥이 나쁘지 않네,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스무스하게 그래도 안 좋은 편이라고 봐야겠다, 그치? 아, 확실히 Y축이 너무 별로긴 하네.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158대 지구방위 본분을 가줍니다. 2킬 딱 나더라고. 2킬 나니까 그냥 잡을만 하다. 깔끔하게 잡긴 좀 쉽지 않고, 원킬 나기 전까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 연무장을 갔죠. 연무장 나쁘지 않아. 좋진 않아.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 X축이 좀 애매해요, 확실히.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어중간하다고 표현하죠. 아, 요렇게 기사단을 하다가 지구방위 본부로 넘어왔습니다. 아, 제가 사냥한 사냥선 H03. 왜 여기서 있냐? 버닝이 7단계였습니다. 둘 중 하나, 버발4 아니면은 뜨거운 역복인데 버발4가 난 것 같아. 뾰족히 여우 골짜기를 길들하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사냥터는 여우나무 중턱3에서 해주십니다. 분당 6천만 이상. 대신에 2배 쿠폰을 사용했다는 점. 요렇게 엔드. 하이퍼 스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출기니까 사냥용으로 사출기 3개 찍고요. 볼텍스 데미지 20하고 공격해서 20 찍었고요. 1차 스킬. 뭐 좀 애매하긴 하네, 확실히. 2차 스킬 페어리턴. 2차 스킬이 확실히 좋아, 그죠? 아, 3차가 좀 그래, 확실히. 이게 좀 애매해. 아, 이건 좀, 아, 이게 좀 3차가 완전 문제네. 4차 볼텍스 윈드 브레이커 장단점. 장점부터 적어볼까요? 풀 공속. 단점, 스탠스가 없다. 버프가 많은 3차 사냥 스킬. 아, 장점, 장점. 마북 저려. 마북 무료. 아, 장단점 요 정도만 할까? 떠오르지 않는데. 19번. 윈드브레이커. 6시간 51분. 요렇게 19번째 윈드브레이커를 집어넣도록 하고요. 유니오 3.25%의 경험치 도핑과 혈맹의 반지 10%. 에픽 시루피 50%, 몬파 물약 10%, 심 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 메르세데스 15%, 정펜 30%, 네오포스 10%에서 266.75%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1차 5280. 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드브레이커 후기 영상이었습니다.